안녕하세요. 지금 월초라서 주문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세팅해놓고 이렇게 촬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가성비 360ml 수냉쿨러 4종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그런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3R의 신제품이죠. CT360입니다. 2열 제품을 소개해드렸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3열 제품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가격대는 2월 3일 샵다나와 기준으로 7만 90원이에요. 90원은 도대체 왜 받는 거야? 2열 제품처럼 가격대가 엄청 낮습니다. 바이크스키 짭이라고 놀리긴 했는데 RGB 효과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마냥 놀리기만 하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두 번째로는 R사이의 H360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보셨을 제품이죠. 직원들이 조립할 때 손이 많이 간다고 조립하기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뭐 깔아면 까야지 어쩔 수 있겠어요? 차장놈이 시키는데. 아무튼 이 제품은 RGB 효과도 빵빵하고요. 다 좋은데 그 RGB 때문에 펜 날이 다른 애들보다 약간은 작아요. 펜 날이 작으니 아무래도 풍량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점은 아쉬워요. 가격대는 2월 3일 샵다나와 기준으로 87,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EMTEC의 레드빗 미라클 360이에요. EMTEC의 첫 순행 제품으로 가성비 2열 순행 테스트 영상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던 제품이죠. 디자인도 이 정도면 흔하진 않은데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RGB 효과도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건 플러스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테스트 시 펌프 소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가지 제품 중 제일 시끄러웠어요. 가격대는 2월 3일 샵다나와 기준으로 89,000원입니다. 마지막은 아이디쿨링의 아우라플로우 X 스노우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2열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성능이 꽤나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LED 발광 면적은 아쉽지만 화이트 색상 하나는 정말 깔끔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가격대는 2월 3일 샵다나와 기준으로 96,000원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녀석이죠. 가장 중요한 무상 보증 기간은 네 가지 제품 모두 3년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테스트는 순정 상태의 9700KF와 4.8로 오버된 상태에서 진행했고요. 프라임 95의 첫 번째 옵션을 7분간 진행한 온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순정 상태, 오버 상태 모두 고정 팬속과 자동 팬속으로 두 번씩 진행해 봤어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정 자동 팬속 테스트예요. 평균 온도는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고요. R사이가 끝날 때 온도가 57도로 평균 온도 53도를 크게 넘긴 걸로 봐서 온도가 계속 상승 중이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EMTEC의 미라클 제품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펌프 소음이 타 제품에 비해 졸라 심해가지고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 팬속 테스트에선 어땠을까요? 결과의 양상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미라클이 1위, 아이디쿨링이 2위, 3R이 3위, R사이가 4위였어요. R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이전 자동 팬속 테스트에 비해 온도가 1도라도 떨어졌는데 R사이는 현상 유지에 그쳤고 그나마 끝날 때 온도가 1도 하락한 56도를 기록한 게 전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9700KF를 4.8로 오버한 상태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1등이 누구인진 이미 짐작이 좀 돼서 김이 빠지긴 합니다. EMTEC의 미라클 360이 4위를 기록한 CT360과 비교해 무려 6도나 앞서는 72도로 1위를 기록했고요. 아이디쿨링의 아우라플로우 X 스노우가 74도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CT360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끝날 때 온도가 평균 온도보다 높은 걸로 봐서 더 긴 시간 테스트를 했을 땐 온도 유지력이 떨어질 거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CT360만이 동일한 평균 온도와 테스트 종료 시 온도를 보여줬는데 그건 아마 이미 온도가 겁나게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지. 4.8 오버 후 고정 팬속에서의 온도를 보겠습니다. 정말 의외로 CT360이 미라클 360과 똑같은 온도 70도로 동반 1위를 기록했고요. 아이디쿨링의 아우라플로우 X 스노우가 73도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R사이는 자동 팬속 테스트일 때보다 온도가 더 상승한 모습으로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모든 쿨러는 7분의 테스트가 끝난 후 7분의 쿨링 타임을 가진 후 다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쉴드 쳐줄 수가 없단 거예요, 이건. 네 가지 제품들의 고정 팬속 상태에서의 평균 소음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아이디쿨링과 EMTEC의 제품이 동일한 소음 수치를 보이긴 했지만 펌프 소음은 미라클 360 제품이 더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잘 보셨죠? 오늘은 제가 대본을 외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본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매력적인 건 EMTEC의 레드빔 미라클 360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정 상태의 테스트에서도 미라클이 1위였고요. 오버 상태에서도 계속 그냥 미라클이 1위였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펌프 소음인데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확 틀릴 만큼 펌프 소음이 졸라 컸어요. 나는 사기 싫어. 수냉쿨러를 구매하고 의외로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펌프 소음인데요. 이 제품은 졸라 심해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이든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든 팬 소음보다 펌프 소음 때문에 돌아버릴걸요? 이엠택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엠택에서 문자. 그리고 CT360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성능비로 봤을 땐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유저분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우라 플로우 X스노우 같은 경우는 LED 발광 면적이 적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성능은 한 2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트라는 그 매력적인 그 색상, 그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줄 법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I 사진아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일하자. Thank you.